앞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태국 시장 진출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네 곳이 태국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은 한류 경제 공동체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두 나라 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 활성화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스타트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경 없는 스타트업 하나의 생태계를 주제로 1박 2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 태국 스타트업 서밋 계약 체결식. 양국 스타트업 19개사가 참여해 기업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 대표 스타트업 4개사가 태국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 분야의 LG전테크가 태국 엑셀그룹과 160만 달러 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헬스케어 부문에선 플라즈맵이 태국 출랄롱콘데 치의대와 차세대 멸균기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 기관 간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세계에서 주목하는 태국 스타트업 시장에 국내 우수 스타트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